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말간의 합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난항 중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백악관의 비합리적인 태도에 회담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당인 메카시 하원 의장 역시 재정 지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백악관의 책임을 전가한 상황입니다. 사실 투자자들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타결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세가 드러날 그 타이밍 점검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지킴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파월 대담이 있었고요. 시장은 벌써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좀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크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오늘도 항생, 중국 관련 이슈, 그리고 미국 관련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주요한 정보들 가지고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좀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선견 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전략 잡고 공부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에 주요 상품 시세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오일과 나스닥, 미니 S&P와 유로는 상승하고 있고요. 골드와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주요 상품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개장과 동시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6%가량 상승하면서 13,940선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14,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에 이뤄지지 않았고 월요일날 다시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트레이더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요, 직전에 큰 파동을 그려주면서 다시금 하락했는데요. 지금은 다시금 그 소폭 상승해주면서 0.1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럴당 71.83달러 선에서 지금 형성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시사 등으로 상승했던 그 부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수요 부진 가능성이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드와 유로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0.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스당 197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1분 봉상 단기 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소폭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0.04% 상승을 했고요. 1.0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주요 상품 시세 짚어봤고요. 나스닥부터 선견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5%가량 상승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바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나스닥 일단은 좀 보도록 하고 네. 자 나스닥을 보고 지금 노란톡방에 항생 관련 질문이 좀 들어와 있어서 네. 나스닥 보고 항생 바로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먼저 보시면 제가 선 두 개를 일단은 그어드렸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그어드렸던 예, 선이고 이번 주말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일단은 좀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강조드렸던 선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14,000 라인. 14,000 라인은 한번 찍을 것이다라고 작년 11월 6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은 두 저점, 요 저점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입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뭐예요? 눌림 후에 1차적으로 14,000포인트까지 일단 오를 것이고 두 번째 라인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14,000에서 14,500 라인이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자 원래는 이거 조금 더 늘려볼게요. 네. 자 원래 제가 일단은 더 보고 있는 것은 작년 이제 4월 고점이거든요. 좀 작년 4월 고점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늘려보면 작년 4월 고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2022년 4월 고점 같은 경우에가 지금 15,000 라인이에요. 자, 요거 보이시죠? 네. 15,000 라인입니다. 작년 4월 고점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NDR입니다. 자, NDR 리서치에서 작년 4월 고점, 작년 11월부터 작년 4월 고점까지를 일단은 예측한, NDR 리서치에서 예측한 일단은 선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년 4월 고점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 8월 제가 이제 전국 강연회를 일단은 했는데 전국 강연회에서도 이 내용을 주로 전부 다 다뤄드렸습니다. 시장은 이 두 저점을 지지하고 어떻게 된다? 크게 보면 작년 4월 고점까지 일단은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만 포인트를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여기 931인데 실시간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실시간 좀 한번 보면 어디까지 올랐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946이네요. 일단은 946을 찍었고요. 946 찍었고 고점은 일단은 960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고점은 960. 자 그렇기 때문에 400라인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농후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에 일단은 베이스를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다. 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어떤 이슈가 있었죠? 파월 대담이 있었고 네. 파월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발언을 했죠. 네. 자, 중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이거 나쁜 거라고 본다. 왜? 경기 사이클에도 일단은 맞지 않고 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행 리스크. 은행들의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이니까 금리 인하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은행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자, 그럼 이게 나쁜 거죠. 근데 뭡니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 차트를 쭉 넓게 보시면 아직도 뭡니까? 고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직도 기술적 반등이고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찍어드린 14,000포인트는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했고요. 13,960까지 갔죠? 13,960까지 갔기 때문에 14,000포인트 일단 도달했고 14,000포인트 일단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작년 4월 고점이 15,000이 조금 넘는데 15,000이 조금 넘는데 작년 4월 고점을 일단은 안 찍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14,000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500 정도 14,500을 조금 이탈은 할 수 있대. 작년 4월 고점, 작년 4월의 고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 밴드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 분봉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봉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실 것 같은데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사인을 드렸냐면 850라인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850라인. 850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매수 사인.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횡보장이었어요. 네. 별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단기적으로 파월이 그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라는 그 단기적인 이슈만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큰 이슈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횡보죠? 그럼 뭡니까? 수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렴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수렴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응축이 됐다. 자, 그럼 뭡니까? 매수 쪽, 매도 쪽 일단은 터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일단은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나스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복귀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요. 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수렴이 됐죠. 수렴이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산이 됐고 네. 여기에서 수렴이 됐고 여기에서 발산이 됐고 여기에서 수렴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조금 있다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매수 매도 쪽으로 일단은 발산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니 지금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붙지 않아야 될 시간이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 수렴과 발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매매 진입을 하시면 수익도 크고 손실은 작게 이렇게 항상 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수렴 이후에 발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 번 더 장중에 나스닥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1% 하락했다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71.7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금 막 또 상승 전환하는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의 5일 방향성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5일 가기 전에 제가 네. 항생 먼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생을 지금 빨리 좀 봐드려야 될. 네, 실시간 질문까지 네네.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오늘 일단은 따져보면 항생이 이제 10시 15분에 시작해요. 10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자, 뭡니까? 위쪽으로 일단은 터졌고 지금 박스장 한 다음에 이제 박스장이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볼 거는 전고 라인과 전저 라인을 일단 좀 보셔야 됩니다. 전고 라인과 전저 라인을 일단은 보셔야 된다. 자, 지금 저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고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평당가 19,650 매도자리, 19,650 매도자리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이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일단 패턴상으로는 빠져나오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제가 일단은 보여줘요. 네.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 저점이 일단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가 손실을 조금 감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라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1선 라인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요. 21선 라인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몇 틱 차이가 안 나요. 몇 틱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단은 봐드리면 틱수로는 지금 711705 6틱밖에 일단은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다라고 하면 21선 혹은 21선에 탈출하셔도
지금 한 80틱 정도, 예, 80틱 정도 손실입니다. 자, 21선에 탈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목까지 일단은 보셔서 안전하게 일단은 탈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지금 라인들이 있죠? 저가 라인. 저가 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슈 시간에 짚어드릴 건데 중국장, 항생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지금 항생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준금리죠. 예.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결이죠. 오르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시면 뭐예요? 기준금리 동결을 왜 하겠습니까? 동결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한다. 그럼 지금은 어떻길래 기준금리 동결하고 성장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뭐예요? 저는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하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죠. 자, 일봉을 조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저번에 드렸죠. 자, 일봉 라인을 보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인데, 자,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100틱 안 넘었거든요. 정고 라인에서 100틱을 안 넘었어요. 그럼 이거는 쌍고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쌍고점. 자, 쌍고점. 쌍봉 매매죠? 쌍봉이란 말이에요. 쌍고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저라인입니다. 14,615를 깰 수도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깬다 하더라도 이게 5만 틱입니다. 아, 5천 틱 정도? 예. 이게 그냥 내려오진 않아요. 물론 예전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항생이라고 하면 하루 만에 내려오는 틱수예요, 이거.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천틱 가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많이 흔들다가 쌍고 라인, 많이 흔들다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큰 그림에서 매도 쪽이 조금 더 힘이 더 가해진다. 이 정도만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러면 14,615를 찍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깰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예요? 무조건 이거를 깬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도 잡고 계속 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노란 톡방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일단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분봉을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면 자, 요거 일단은 21선 지금 터치했고 일목 상단을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거의 터치했고요. 거의 터치했고 자, 일단은 가르셔야 돼요. 자, 19,650에 지금 매도 자리라고 하셨으니 자,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크게 물려 있었고 지금 170틱 이상. 170틱 정도 지금 물려 계셨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8756. 수수료까지 하면 140에서 150만 원 마이너스셨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뭐예요? 잘못된 매매니까 탈출하시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1선 혹은 일단은 일목선에서 탈출하셔서 약손실로 일단은 나오시고 충분히 리버스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약손실로 일단은 나오시고 다시 보시는 걸 일단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생 일단 여기까지 보고 바로 5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5일, 네, 5일 일봉 일단은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봉 먼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은 분봉 내역이고 요즘 매매가 다 그렇거든요. 요즘 매매가 전 종목이 다 그래요. 매매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 전문가 생활을 하고 금융 생활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매매가 힘든 적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매매가 힘들 때는 제가 어떤 기법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렴과 발산만 일단은 사용을 해라. 수렴과 발산.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추세 매매하셔라.
자, 수렴과 발산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면 추세 매매는 자동적으로 일단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제가 동영상, 영상 교육 일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자, 5일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은데요, 요즘에. 특히나 5일이나 골드. 이런 이제 상품 있잖아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렴과 발산으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해요. 자, 그럼 수렴과 발산이 뭐예요? 5일선과 21선. 5일선과 21선 두 개의 선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실 크지 않고요. 수익은 극대화로 일단 노릴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5일 보세요. 5일 꼬리들이 굉장히 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버리시고 이따가 5일선과 21선 수렴과 발산,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 맥점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는 이런 훈련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자,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골드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0.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골드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97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골드 일봉을 일단 조금 보도록 할게요. 골드 일봉을 좀 먼저 보면 자, 이것도 추세를 여러분들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추세 어떻나요, 지금? 자, 여기에서 뭐예요? 매수존이었고. 자, 여기에서 매도존. 근데 매수 추세에서 뭡니까? 매도 눌림목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예요? 매수존.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눌림. 눌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봉이지만 제가 어떻게 매매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눌림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자, 지금 일목 그물대로 들어왔습니다. 일목 그물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목 하단이죠. 일목 하단 이것을 조정, 눌림 받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일단 보시면 된다. 그럼 뭡니까? 다시 매수 방향으로 뭡니까? 매수존이 되는 거죠. 매수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은 뭐예요? 매수에 대한 힘이 살아있다. 일봉상으로는 매수에 대한 힘이 살아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단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 봉 보세요. 제가 굳이 이제 봉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어떤 조력자의 힘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눌림목 일단은 심하게 옵니다. 예. 틱수를 치면 한 15틱에서 20틱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꼬리들이 굉장히 길고 반등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내리고. 근데 뭐예요? 꼬리들 굉장히 길고. 자, 이렇게 매매가 어려우면 뭐만 생각해라? 수렴과 발산. 그렇죠? 수렴과 발산. 여기에서 수렴했죠? 매수 방향. 여기에서 뭡니까? 발산했죠? 매도 방향. 그리고 꼬리들 너무 길죠? 그럼 버리고. 5일선과 21선 맥점에서 매수 매도 진입.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트레이닝 계속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공개 방송에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영상 매일 오전에 올려드린 교육 영상도 보시고 이런 트레이닝 방법도 일단 익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방송 중에 나스닥부터 골드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아직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차트와 캔들, 시황, 추세까지 모두 잡는 법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선경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5월 1일부터 5월 5일, 5월 첫째 주의 매매일지입니다. 보시면요, 수익률이 총 8.6%입니다. 골드와 5일 홍콩 항셍 모두 수익이 났었고요. 나스닥에서만 소폭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매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주고요. 5월 8일부터 5월 12일 기준입니다. 수익은 총 3.4%고요. 나스닥과 오일에서는 소폭의 손실이 있었지만 골드와 홍콩 항셍에서 큰 폭의 수익 내주시면서 우리 손실을 메꾸고 수익으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단타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특히나 굉장히 컸던 한 주였는데요. 총 수익률은 11.5%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요, 나스닥이 200틱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골드와 오일 역시 큰 폭의 수익이 났고요. 홍콩 항셍에서만 소폭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주였고요. 스윙도 있었습니다. 네, 단타에 이어서 스윙까지 두 가지 수익 모두 가져가던 한 주였는데요. 총 수익률 31.9%였고요. 골드에서는 소폭의 손실이 있었지만 나스닥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5037틱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매매일지는 꼭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스윙과 단타를 통한 수익 실현 모두 있었는데요. 이런 나스닥에서 5천칙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네. 제가 한 두 달? 네.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보여드립니다. 아하. 2500틱에서 3000틱을 일단은 보여드리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해외 선물은, 일단 개념적으로, 해외 선물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현물은 어떻습니까? 현물은 이제 조금 장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들어가셔야 되고 해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월물이 있죠? 월물은 뭡니까? 월물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자,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일단은 살아있지만 해외 선물 상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죠. 예.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은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안 됩니다, 원래. 예. 자,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장기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중기 트레이딩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중기를. 예. 중기 트레이딩을 저는 좀 안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안전하게. 자, 5037틱이 일단은 났는데요. 원래는 지금 더 날 겁니다. 지금 수익률은 36%인데 이게 5,000달러, 예, US 5,000달러 기준이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이 1,200달러 기준이라고 하면 이게 360%입니다. 360%. 저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라이브로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023년에 지금 뭐죠? 2023년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차트는 크게 놓고 일단은 봐야 돼요. 자, 2023년을 일단 보시면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앞전에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 그죠? 이거 뭡니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 뭡니까?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넘었어요. 골든크로스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입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진입입니다. 자, 이거 조금 크게 들려볼까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3월달 거를 일단은 보죠. 예,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골든크로스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어느 봉에서 나왔습니까? 이 봉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봉, 2번 봉, 둘 중에 하나 그냥 매수 타시면 됩니다. 이게 수렴과 발산 기법입니다.
수렴과 발사. 자, 여러분. 가장 최고의 매매 기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가장 최고의 매매 기법은 뭐예요? 고점 매도. 그리고 뭐예요? 저점 매수예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정말 최고의 기법인데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꿈입니다, 꿈. 아무도 여기에서 못 들어갑니다. 자, 11,674.25에서 매수를 탈 수가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수년간 보여드리고 있는 수렴과 발산 기법만 사용을 하면 뭡니까? 비록 11,674라인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도 대충 어디예요? 12,300라인 정도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고가만 해도요. 제가 굉장히 짧게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12,300라인에서 고가가 811라인입니다. 500포인트예요, 약. 500포인트면은 틱수로 얼마입니까? 2,000틱입니다, 2,000틱. 자,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라이브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5,000틱을 보여드렸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보여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기법, 알고 계셨던 방법, 이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들어갔냐면 첫 번째 410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한 요 정도 되거든요. 410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40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410라인, 13,410라인에서는 제가 왜 들어갔을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양봉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양봉이에요. 이게 410라인입니다. 간단합니다. 수렴과 발사.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5일선 기법이고요. 5일선 기법이고 제가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5일선을 타고 가죠. 급등하는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급등하는 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 완벽히 지지되는 것을 보고 뭐예요? 640에 매수 탔습니다. 그래서 2,000틱. 도합 5,037틱. 라이브로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어저께 일요일 주말 특강에서도 제가 자리, 시간까지 전부 다 매겨드렸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기법. 일단 오늘 들어오세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목요일에 공개 방송 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한 주 스윙과 단타를 통한 어마어마한 5,000틱이 넘는 나스닥의 수익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자세한 공부 방법, 전략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그리고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함께하는 목요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성경 마스터와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글로벌 아디슈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요구와 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 유출 확대 우려가 엇갈린 이 딜레마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중에 현금이 늘어나도 실물 경기로 흐르지 않는 유동성 함정 현상도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뉴욕 채권 시장은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당국자들의 통화 정책 발언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의 의사록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구매 관리 지수 등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가 57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TGA, 재무부의 현금 계좌에는 다음 달 15일 새로운 세수 수입이 들어오지만 지금처럼 TGA 잔고의 급격한 감소는 그때까지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잠재적 디폴트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고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핫 이슈 하나씩 성경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중국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한 이슈입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기라고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중국 경기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 미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중국도 일단은 제가 원래 항생 얘기하면서 홍콩 항생 시장하고 중국 시장 말씀 굉장히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9개월째 일단은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냥 중국의 기준금리. 중국의 기준금리가 9개월째 동결입니다. 동결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리면 돈을 안 씁니다. 돈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야 돼요. 근데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 자, 여기 기사에서 보시듯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으니까 우리나라를 중국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얼마인가요? 5.25.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3% 중반. 자, 그래서 뭐예요? 1.75%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1.75% 정도 일단은 금리 차가 나요. 자, 그러면 왜 중국이 내릴 수가 없는가? 자, 첫 번째.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겁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 나라 안에 있는 외국 자본. 외국 자본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좀 의외입니다만, 올해 하반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5.25% 줍니다. 자, 금리와 이자는 같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금리와 이자가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국은 5.25% 주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3.8%를 준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를, 여러분들 예금을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맡기죠. 왜요? 미국이 금리를 더 주기 때문에, 미국이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미국에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국 내 외국 자본의 이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나 중국, 특히나 중국에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중국 내 돈이 안 돕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자,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중국 내 기업에서, 중국 본토 기업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국 내 돈줄이 말라갑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한 돈을 어떻게 할까요? 가져오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시아도, 특히나 베트남 같은 나라,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차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리.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자, 국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가의 신용도.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화폐 가치. 화폐의 가치. 자. 자, 금리차가 난다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금리가 높아지고 중국이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이 높아지니까 중국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뭐라고 했어요? 화폐의 가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미국 내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고 중국 내 화폐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자,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기사 일단 보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 상승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자, 똑같아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하면 뭡니까? 자국 내에 위안화 혹은 원으로 표시된 주식 채권들의 환상 가치도 일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달러 쓰나요? 달러 안 쓰죠. 뭡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고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자산을 사는데 원화와 위안화로 바꾼 이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산의 가치도 낮아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팔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금리를 고속으로 올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도 따라가야 됩니다. 금리차는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국보다 0.25% 내지 0.5% 정도 더 높은 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은 게 일단은 표준이에요. 그래야 자본이 안 가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최대로 벌어졌어요. 1.75%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통화정책회의 하죠, 이번 달에.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6월 달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게 또 벌어져요. 2%대로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한 이런 딜레마. 자, 경기 부양을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뭐예요? 자본 유출 때문에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올릴 수도 없어요. 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9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통화정책회의하고 맞물려 있고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미지가 올 하반기에 진짜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제가 1년 반 전부터 말씀드렸던 2020포인트.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2020포인트를 일단은 찍을지 한번 이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얘기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요거를. 네. 예, 앞으로 좀 돌려서. 자, 금리 인하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은 경기 사이클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사이클 이렇게 되고요. 자, 경기는 뭐예요? 1, 2, 3, 4만 아시면 된다. 1번, 2번, 3번, 4번만 아시면 된다. 1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쿨다운 시키는 시기. 2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에 의한 부작용.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예요? 경기 침체. 실업률의 상승.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 인하. 피벗입니다. 피벗. 피벗은 뭡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회복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네, 리커버리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경기 회복을 지나서 경기 활황. 그래서 뭐예요? 경기 사이클은 1, 2, 3, 4번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 신중론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금리 인하의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슈를 일단은 두 개를 일단은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 뭐냐면 은행 관련 이슈입니다. 은행 관련 이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네. 자,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폭을 얼마를 줄이느냐, 우리가 하드랜딩으로 올 것이냐, 굉장히 심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소프트랜딩으로 올 것이냐, 연착륙으로 올 것이냐, 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노랜딩이었죠? 노랜딩. 뭡니까? 침체 없이 그냥 경기를 좋은 상황으로 돌려버린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100% 잡혔을 때 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버리면 뭐예요? 고물가, 고금리.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요. 쓸 수 있는 돈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왜? 고물가와 고금리니까.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물가가 10%예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내가 90만 원을 받는데, 내가 95만 원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1%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예요? 나는 94만 원 정도 받죠. 그럼 누가 가처분 소득이 높아요? 이거죠.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95만 원 받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돌려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지금 돌려버리면 안 되는 이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 이슈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확정을 딱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돌려버리면 은행들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한다.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 회피예요. 위험 회피.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금리 인하를 해버리지? 라는 물음표, 퀘션마크가 붙어요. 은행에서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물가와 고금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걸 돌려버린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 침체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뭐예요?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장 입장에서 여기에서 돌려버리면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더 낮아져서 더 어렵단 말이야. 살기가 더 어려워요. 자, 그럼 은행은 연체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지금 여러분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만 해도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시장, 부동산 경매시장에 경매 물건들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최고 주 수입원이 뭡니까? 기업 대출이죠.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 뭡니까? 동결로 계속 가면서 금리 인상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동결로 계속 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실업률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봐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일단 최소한 2023년은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시적으로 안목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선교훈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이야기 받고 짚어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슈,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훈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목요일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해외 선물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들 다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교훈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